수 되게 많아 여기. 제일 먼저 제작진을 반기는 건 바로 요놈들 손데요. 우렁찬 울음소리부터 우람한 풍채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남달라 보이는 달인의 소들. 어린 송아지 때부터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기야 금이야 남다른 사랑으로 명품 한우를 길러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를 그렇게 잘 키우신다고 예. 소문이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아, 별로 잘 키운 것도 없는데요. 예? 어떻게 키우시길래? 그냥 옛날 방식대로 좀 키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죠. 한우죠, 다? 네, 한우요. 옛날 방식? 옛날의 소맛을 얘기하는 방식이죠. 한우의 본래 목적은 그 식용으로 고기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농경이 활용되기 위해서 네. 사용되었던 게 우리 한우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는 우리의 달인. 알고 보니 소들에게 글쎄 음악을 들어줄 시간이라는데 아니 소들이 이런 음악을 알란가 몰라. 음악을 틀면 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 소가 노래를 불러 같이 따라 불러요. 어떻게? 노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낼름낼름 불러요. 노래 소가 노래를 부른다고요? 네. 에 그게 어떻게 돼? 말이 돼요? 아 이렇게 딱 보세요 한번. 그래요? 네.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달인. 평소 자주 듣는다는 음악을 틀고 멀리서 소들을 관찰해보고 있는데요. 그때! 음악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건지 혓바닥을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소들! 어허! 고놈들 참 신통방통하네! 아 그리야! 아 니들이 음악을 알아!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소들도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는데 네. 자기 스트레스 좀 풀고 네.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 그 흉경막 있는 그 갈비뼈 옆구리 부분 어디 좀 네. 옆구리 있는 이 부분을 좀 부르르 떨어요. 워미 진짜 다리를 뜬다 떨어? 앞다리에 진동부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달인의 말처럼 다리를 부르르 떠는 소들 대체 비법이 뭐래요?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달인의 고품격 소들. 그래서 그런가 다들 얌전하네요. 위험하니까 올라가서 찍으세요. 얘네들은 장난친다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한 번씩 받으면 머리 막 들이대고 그러냐. 진짜 갈비병 나가버려요. 보기에는 순진해 보여도 황소 한 마리가 성인 남성 10명과 맞먹는 힘을 가졌다는데 그러나 여기서 포기한다면 생활의 달인 제작진이 아니지. 달인의 명품 한우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 우리 안으로 들어간 제작진. 근데 이때 무서운 속도로 제작진에게 돌진하는 소. 걸어봐 날 살려라.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우미 진짜 갈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안 물어요? 소가 뭘 물어요. 막 뿔 있잖아요 뿔. 아, 낯선 사람들은 경계를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빨간 옷? 네. 아... 투어할 때 막 받아요. 아, 빨간 옷. 아, 빨간 옷은 안 돼요? 네, 빨간 옷은 안 돼. 빨간색을 보면 소들이 돌진할 수 있다는 말에 냉큼 옷을 벗는 제작진. 아마 TV를 보신 분들은 우리 한우가 지금 얼마만큼 커져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옆에 한번 서볼게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보이시죠? 코 머리 무게가 제 무게만 합니다. 와, 진짜 큰데요, 소? 180이 넘는 달인의 키와 비슷해 보이는데 거의 1톤 정도 할 거예요. 1톤이요? 네. 수수하고 계시네요? 네. 이걸 수하고 난 나머지 볏짚들을 이제 소한테 먹이죠. 그런데 달인의 소는 먹는 볏짚마저도 특별하다는데요. 이 볏짚은 일반 볏짚이 아니고 네. 유기농 볏짚이에요. 유기농 볏짚이요? 네. 그 유기농 볏짚 중에서도 네. 우리 그 야생의 특징을 계승한 네. 그 고데미 볏짚들입니다. 고데미요? 예. 네. 일반 벼와 달리 붉은 빛이 감도는 벼 이삭들. 야생 쌀이에요 이게? 네. 야생의 특징을 계승한 쌀을 네. 고데미라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고데미. 내려온 쌀. 애꽃자 대신할 때자 쌀미자 해서. 고데미 볏짚은 소한테 먹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후 볏짚을 맛보는 달인. 야잉! 아니 소 먹이신다더니 왜 그거 드시고 그래요? 이렇게 소문이기 때문에 네. 숙성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숙성이요? 네. 잘 말랐는가. 눈 딱 감고 제작진도 먹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오묘한 맛. 과연 어떤 맛인가요?
처음엔 좀